한양 도성에는 중요한 시설이나 지점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성벽의 일부분을 둥근 모양으로 돌출시켜 쌓은 성이 있는데 곡장이라고 합니다. 곡장에서 바라보면 산등성이를 따라 오르내리며 이어지는 성곽라인을 감상할 수 있대요. 그 다음은? 촛대바위라는데 어디가 촛대 모양이라는 거죠? 엄청 크다던데. 다시 봐도 모르겠어요. 볼 게 많네요. 더 가야 하나요?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라고 느낄 때쯤 숙정문이 나타납니다. 여긴 위에 부분이고요. 밑으로 내려가면 숙정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숙정문은 한양 도성의 북문으로 1396년 세웠는데 풍수지리설을 근거로 문을 열어두면 안 된다는 주장이 있어 창의문과 함께 오랜 시간 닫아두기도 했다고 합니다. 처음에는 숙청문이었는데 숙정문으로 바뀐 시기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고 약간 서쪽에 있던 것을 연산군 때 성곽을 보수하면서 현지 위치로 옮겼다고 합니다.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한데요? 뭐가요? 조선시대 문들은 현판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있는데 이건 왜 반대로 써있죠? 1976년 문로를 새로 지을 때 현판을 새로 만들어 달았는데 그때 복원의 주체들과 현판을 만들었던 장인들이 원형이 아닌 현대식으로 복원했다고 하네요. 그리고 현존하는 한양 도성의 문 중에 좌우 양쪽으로 성벽이 연결된 곳은 숙정문만 유일하다고 합니다. 서울 한양 도성 어플을 설치하셨으면 숙정문 부근에 가면 스탬프를 찍을 수 있습니다. 한양 도성 어플이 설치 안 되어 있으시면 말바위 안내소에서 스탬프를 찍으시면 됩니다. 말바위는 뭐예요? 삼천공원 북쪽에 위치한 바위로 북악산 끝에 있어 말바위라는 설과 바위에 말을 메어준다고 해서 말바위라고 부른다는 설이 있다고 합니다. 이곳도 경복궁과 남산, 육산빌딩을 볼 수 있는 서울시 선정 우수조망명소입니다. 자, 이제 하산해 보겠습니다. 하산하는 길에는 조선시대 조경 기법인 취병을 볼 수 있습니다. 취병으로 만들어진 길 옆으로 올라오면 아까 위에서 보던 서울 성벽 그 옆에 밑에 쪽에 길이 있네요. 길을 따라 나오면 와룡공원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. 와룡공원은 공원의 능선이 용이 누운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렇게 불립니다. 이곳의 백미는 야경에 있다고 합니다. 엔서울타워를 중심으로 서울시가 한눈에 들어온다는데 제가 방까지 있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닌지라... 밖으로 나왔는데 성곽을 왼쪽에 두고 계속 걸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. 내려가면 좋은 데가 있다고 합니다. 한양 도성이 끝나는 지점, 그곳에는 유명한 돈가스 집이 두 군데 있습니다. 어디가 맛있어요?
그냥 마음에 드시는 곳에서 드시면 되세요. 오늘은 창의문에서 숙정문을 지나 와리용 공원까지 걸어보았습니다. 차대문을 전부 방문하면 완주 기념 배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한번 도전해보세요.